안녕하세요. 완료 공부 7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에 레저레이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에어클리너 호스에도 부착되어 있고 터보에서 연소실로 가는 과정에 인터쿨러 호스에도 부착되고 있습니다. 레저레이터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음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착되고 또 엔진 연소실에서 역류가 일어나는 진동수가 다른 음파들이 만나서 광화되거나 상쇄하는 형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한 소음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개선 효과는 미미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레저레이터를 부착한다고 해서 토크가 올라간다거나 출력이 올라간다거나 진동이 감소한다거나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레저레이터가 부착된 모하비 신차 출고 시에 소음이 61dB입니다. 그런데 렉스턴 스포츠에 아래와 같이 역류 억제기를 부착해서 실험을 하니까 소음이 24dB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레저레이터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엔진 흡입관에 설치된 레저레이터는 소음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터보를 보호한다 2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배기관에 있는 것은 소음을 개선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류 억제기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에어클리너 전단에 설치해도 효과가 나올 것이고 에어클리너 후단에 설치해도 효과가 나올 것이고 연소실 입구까지 어느 위치에 장착해도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위치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간에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음 부분도 그렇고 진동 부분도 그렇고 토크, 출력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상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스로틀 바디 전에 설치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그림에서 보시면 공기가 에어클리너를 통과해서 에어클리너 호스를 통과하게 되고 터보, 인터쿨러 호스, 인터쿨러 호스, 연소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해당 차량은 자연흡기 차량입니다. 그래서 터보를 제외하고 보시면 스로틀 바디 전 에어클리너 통과한 다음 이 위치에 에어클리너 호스에 역류 억제기를 부착하게 됐을 때 엔진에서 나오는 역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스로틀 플랩이 떨립니다. 들어오는 공기와 역류하는 공기가 서로 부딪혀서 플랩이 미세하게 떨리게 되는데 이 데이터 값은 ECU에 전달하게 됩니다. ECU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호값이 빠른 속도로 떨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ECU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분사할 때 연료 분사량이 차이가 있는 상태로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엔진 회전수가 불안정해지게 되겠죠. 불안정해지면 부하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연료 분사량이 불규칙해서 소음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공회전 상태에서도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공회전 상태뿐만 아니고 주행 상태에서도 역류 억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그러면 공회전 소음 및 주행 소음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행 질감이 좋아지게 되겠죠. 당연히 역류를 억제하면 토크 향상됩니다. 출력 향상됩니다. 이렇게 스로틀 플랩이 떨리지 않게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엔진 RPM은 안정될 것이고 소음과 진동은 감소할 것이고 공연비는 개선될 것이고 연소 효율은 향상될 것입니다. 모하비는 61dB였습니다. 렉스는 24dB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메이커 기술력 차이가 아닙니다.
역류억제기 기술 차입니다. 이 부분을 흡기에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수록 좋다. 그러면 또 배기에 역류를 억제하면 좋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부착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 메이커에서 뛰어넘지 못한 기술, 그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레조레이터와 역류 억제기에 대한 방향성, 이 방향성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엔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개선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몇 대 정도 됩니까? 16억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수소차 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런데 그 전 단계 하이브리드 차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디젤 차량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